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이제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하이비전 시스템즈의 큐빅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뭐 간단하게 그 큐빅 크리에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출력 과정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네, 별도의 그 큐라나 키슬라이스 쓰는 뭐 심플리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키슬라이서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출력 과정은 별도의 다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큐빅 크리에이터 쓰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출력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선 모델링 이렇게 된 거를요, 파일 저장을 이제 이대로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port Selected 하신 다음에 바탕에다가 제가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나비니까 저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한글로 쓰시지 마시고요, 영문으로 꼭 써주세요. 프린터기에서 소프트웨어들이나 뭐 펌웨어들이 한글을 인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STL 파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이 나오는 건 0.01이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그냥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럼 STL 파일로 지금 이제 저장이 된걸 보이실 텐데, 파일 아이콘 모양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아이콘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큐빅 크리에이터를 실행을 해주세요. 큐빅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STL 파일을 불러와서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프린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큐빅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손바닥, 휠 버튼 누르면 줌 아웃이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가셔서 STL 파일을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파일이 나타날 거예요. 자, 출력 크기를 잘 보실 텐데, 처음에 이제 라이노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크면 당연히 이 빌드 사이즈를 벗어날 거고요. 또 너무 작으면 이런 얇은 부분들이 출력이 안될 건데, 지금 큐빅 크리에이터는 0.4 노즐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 두께가 1mm 이하면은 출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0.98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0.4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0.4가 되면 두개 합치면 0.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확인하시면 출력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만약에 작게 모델링을 작게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 보면 크기 하는 게 있어요. 균등비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크기를 이렇게 변하면 조금씩 커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링을 잘 해오셔서 실제 정확한 크기로 출력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출력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한 창이 뜹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 보통에 놓으시고 선택해야 되는 거는 재료만 ABS인지 PLA인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기가 그 큐빅 크리에이터 보면 옆면에 필라멘트가 감겨 있는데 거기에서 ABS인지 PLA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네, 만지지 마시고요. 요거 보면, 네, G코드 파일로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ABS, 네, 이렇게 해서 HVS라는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네, 보시면 쭉 하고 시간이 간 다음에, 네, 끝나면 그 전체 시간 알려주고요. 지금 뭐 28분 43초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보면 여기 파일, HVS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자, 이 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하셔서 이걸 프린터기에 넣어주시면, 네, 프린트를 할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요 다음 영상에 또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출력 시작에서 이런 설정들, 네, 설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